안녕하십니까, 이노상 오늘도 자취인의 필수품 전기라면 포트에 라면을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제이 라면 포트로 라면 끓이는 영상이 현재 제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위인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계란까지 넣었어요, 계란.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자, 이제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릇 벽에 설거지를 해야 하는 찌꺼기들. 잘 먹은 흔적들, 국물은 나트륨 조절을 위해서 국물은 짬 처리를 하고 설거지를 해보겠습니다. 국물 없어져라! 국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설거지를 해보겠습니다. 주방으로 이동. 자, 설거지를 하기 위해 부엌 싱크대로 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면 손을 보호하기 위해 고무장갑을 껴야지만 라면 포트를 설거지하는 작업은 매우 섬세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자, 손을 걷어주고 소매를 걷어주고 이 어마어마하게 닦아야 하는 잔재들을 보십시오. 이 라면 포트를 설거지를 하면서 가장 핵심은 이곳입니다. 이곳. 이곳에 물이 안 들어가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물이, 그리고 이곳. 이곳도 마찬가지죠. 스위치 부분. 그냥 하여튼 이 스테인레스 부분 외에는 물이 거의 안 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단 물을 한 절반만 받습니다. 물을 절반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몇번 돌려줘서 약간 불려줍니다. 뭐, 자, 사용할 수세미는 양면, 한쪽은 스펀지, 한쪽은 수세미. 붙어 있는 양면 스펀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일단 한번 헹군 물은 버려주고 다시 한번 물을 넣습니다. 물을 약간 넣은 다음에 일단 요 아직 세제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약간 한 다음에 물에다가 희석시킨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벽면을 깨끗하게 한 다음 버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부의 양념 찌꺼기들은 다 제거가 됐고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이 스펀지 면에 세제를 묻힌 다음 거품을 냅니다. 거품을 해서 부드럽게 이 부드러운 면을 이용하여 스테인레스 안쪽을 세척하여 줍니다. 첫째도 둘째도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닦아준 다음 마지막 헹굼 작업입니다.
이쪽에는 어차피 물이 좀 묻어도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헹궈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대한 조심해서. 아직 이쪽에 좀 남았어요. 자, 이렇게 몇 번을 헹궈주고. 깔끔하게 내부가 세척이 됐습니다. 행주로 겉을 살짝 닦아줘도 되고, 안 닦아줘도 이렇게 뒤집어서 말린 다음 넣어놓으면 끝입니다.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이상 설거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